아, 근데 괜찮지? 응, 하나도 안 달아. 응. 아니, 그러니까 올리고당 3스푼 들어갔어. 근데 나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. 오트밀이 몸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안 보고 그냥 하셔도 되니. 근데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? 집에 있는 그냥 재료로 하시면 돼요. 없으면 안 넣으면 되고. 아, 그래도 너무 좁게 올렸어요. 아, 너무 더 올렸어요. 떠먹는 피자를 할 거예요. 이게 밀가루가 아니라 소화 잘 되게 양배추로. 양배추랑
저는 청양고추도 위에다가 좀 올리려고 청양고추도 썰고. 베이컨이에요. 오늘 이렇게 여기 베이컨을 살짝 볶아줄게요. 이거 안 볶고 그냥 하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볶아준 다음에 해야 가족들의 기호에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볶고 있는데, 안 볶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. 이 오트밀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요즘 제가 오트밀에 푹 빠져가지고 죽도 해먹고 여기저기 잘해먹어. 집에 있는 스파게티 소스 그걸 갖다가 이렇게, 양이 많아서 한 3스푼. 없으신 분들은 케찹으로 대체해도 돼요. 이렇게 피자 위에 올리듯이 이렇게 야채도 이렇게 올리고, 색깔 이쁘게 베이컨도 이렇게. 오, 토마토. 토마토도. 토마토 없으면 집에 있는 그냥 재료로 하시면 돼요. 없으면 안 넣으면 되고, 있으면 넣으면 되고. 대망의 피자 치즈.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착착착착착착착. 파마산. 파마산. 아, 동생이 코스트코에서 사온 파마산 치즈예요. 요것도 이렇게. 이게 약간 짭조름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만 이렇게. 이걸 잃어버려. 이게 약간 피자가 들어가서 느끼할 수 있으니까. 뚜껑을 닫고. 맛있네. 계란이. 아. 건배에 떠먹는 피자를 위해.